봄이 왔습니다. 봄이 어디 있어요? 예, 스님이 이렇게 읊으신 노래가 있어요. 백구 나간 천장설이요, 황행상수 일지 과로사, 일지 춘인가 화인가 헷갈리는데, 하얀 회오라기가 모래사장에 내려앉으니 천송이 눈이요, 노란 꾀꼬리가 나무 위에 날아오르니 가지 끝에 꽃한 송이로다, 혹은 한 가지 끝에 봄이로다, 이런 노래. 겨울에 추위에 시달리며 도의 사람들은 배고픔이나 욕심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고 예의치 않고 움츠러들고 해서 봄을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봄을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어려운 때가 지나고 얼어붙은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우리가 비로소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때일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들이 훨씬 더 봄에 대한 갈망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봄은 따라서 이 시간 속에 있다기보단 우리 마음 속에서 기다려지고 피어나고 또 향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 어디 있어요? 저 인준이가 울고 있는 새우깡 두개 있는 저 애기, 아, 인유로구나. 저 애기 둘이 왔는데, 요즘엔 아이들이 귀해서 애들 내는 소리도 참, 우리 저 오래 묵은 추억의 장보에만 있다가, 이렇게 현실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비로소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약간 마음 모아서 부처님께 헌공하는 그 목소리들에서 저는 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계올림픽이 시작될 평창에서 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며칠 전에는 한동안 배수관도 다 얼고 상수관도 얼고 해서 물이 안 나와서 고장나다가 조금 날이 풀렸을 때 모터에서 바로 물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길어다가 간단하게 조리를 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처음으로 요리 같은 음식을 해봤어요. 무를 채 썰어가지고 버섯을 몇 가지 있는 대로 찢어놓고 들깨를 세 숟갈 넣어서
그래서 아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싱크대 문을 열고 거기에다 도마를 얹고 그걸 상으로 해서 제가 공양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절에서 얻어간 그 풋고추를 먹다가 이게 얼어가지고 그 사이 여기저기 법회 다니면서 차 안에 있었는지 얼어서 물도 줄줄 나오고 먹기가 거북해서 이제 먹다가 쓰레기통에다 던졌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고 바닥에 고추 씨가 흩어졌어요. 세이씨 그래서 그 치우려고 하다가 일어서면서 이 도마를 상을 뒤집어 퍼버린 거예요. 맛있게 이제 먹어보려고 했던 요리를 뒤집어 엎어놓고 아 내가 이렇게 복이 없어졌구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정진하는 대중과 선원에서 지낼 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롯하게 수행만 하고 지내려고 혼자 산중에서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복이 다 살아나 버렸나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평창에 그런 소리가 생겨가지고 아 이 복이 조금 남아있었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었나 봐요. 밖으로도 깨지고 다 쏟아졌지만 이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어서 주워서 먹었어요. 근데 맛은 똑같더라고요. 좋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절로서의 봄, 또 이 세상의 봄, 또 우리 마음속의 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어쩌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희망이고 꿈이고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옛날 어려운 시대에는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노래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시대에도 전쟁이나 분단 현실에서 우리가 북쪽은 몰라도 이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 정말 힘들게 바쁘게 일하고 사는데도 당장 연탄 들여놓을 일 걱정하고 또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에도 잘 못 가고 하면서 그렇게 아프게 힘들게 조마조마한 살아온 그런 세월을 생각하면 어쩌면 지금 시대의 봄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을 두 번이나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도 여기저기서 밥 걱정하고 연탄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보기 힘들잖아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 우리가 나아오고 일으키고 발전해 온 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구세주나 또는 그저 찾아온 시간 때문이 아닌 듯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애써 일하고 가꾸고 만들어 온 봄입니다. 진정한 봄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먼 데서 어디 숨어 있다가 때되면 얼굴을 뒤밀고 나타나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 이 인간 역사의 흐름을 예언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롭게 본 예언, 조선 말에 그 김일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원래 이름은 김황인데, 그 사람의 예언입니다. 스승 얘기에서 화두처럼 그시한 구절을 얻어서 그 뜻을 참고하면서 오래 수행을 했어요. 그한 구절이 영동 천신월입니다. 그림자가 하늘 가운데 달을 움직인다 그런 거예요. 이 뜻이 뭘까 하고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안반 위에서 이렇게 몸을 춤추듯이 움직이면서 네, 그 뜻을 참고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역을 등단하는 주역을 바꿔 쓰는 그런 안목이 열렸어요. 그 공자도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일을 당신이 했다고 하면서 크게 치아하고 호를 한 사나이 일부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항이 나중에 일부라고 김일부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 쓴 역이 정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상과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 움직임을 그 원리라고 할까, 이치를 읽고 또 예측하고 또 우리 인간사나 세상 일에 활용할 수 있게 했던 옛 고전은 주역이잖아요. 그건 주나라의 역이란 말이에요. 옛그 삼국시대에 주나라의 문왕이 주역을 썼다고 합니다. 그건 그 전에 그 중국 삼황오지 가운데 복희씨가 있잖아요. 그 복희씨가 가르쳤던 것인데 나중에 주나라의 문왕이 정리했다고 해요. 복희씨나 주나라 문왕이나 또 공자나 다그 혈통을 다듬어 보면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부가 정역을 쓰게 된 것은 그 전에 주나라의 역은 이제 시대가 지나서 한 획이 새로 그어지면서 이 정역으로
풀어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김일부의 정역 사상에 입각해서 그 뒤에 증산교나 뭐 온갖 그런 우리 그 근대 역사에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종교가 태동하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정역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 기본적인 예언이 이 한반도에서 한민족 가운데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이제 새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주도 후천 개벽이 일어나서 그 전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춘하추동 사계절이 있고 뭐 온갖 그 불평등이나 문제들이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축이 바로 서면서 이 모든 게 다 원만해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그런다고 또 하지만 장차 이 세계를 진정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축이 한국에 있고 한민족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혹은 도인이 될 그런 소질들이 많아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움직임을 관통하는 또 우리 인생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런 도를 꿰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김일부가 정역을 펼치고도 100년 가까이 100년이 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봐도 점점 더 이상 그 전에 정치적인 모순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빈궁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은 줄어들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고 이 마음의 본성을 꿰뚫고 이 마음을 잘 쓰면서 바르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옛날에 그 많은 모순이나 사람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농후한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 시대의 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봄을 열어야 할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는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 누구든지 자기 갈고 닦은 능력이나 재능을 한껏 펼쳐보이는 그런 사회체제나 분위기가 젊은이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어떤 이념이나 혹은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하고 약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분히 이건 언론이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몰고 가고 있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서 언론이 한 긍정적인 역할도 많지만 부정적인 역할도 대단히 많았어요. 언론은 권력화되고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각이 혹은 전체적인 여론이 많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좌지우지되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문사들이나 방송국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보다 부정적인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고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문제나 나라의 운명이 풍년등화 같이 된 그런 상황을 맞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이 나라를 건지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그 축을 되돌려 놓은 것은 소수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은 영향력 있는 저명 인사들이 아니라 바로 낱낱이 국민들,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촛불 들고 길거리로 나가서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또 그동안의 온갖 모순이나 적폐를 다 청산하고 다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세상을 지금 바꿔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거나 이 세상을 보거나 내가 이 광막한 우주 안에 한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이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일구의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다 이 우주 안에서 먼지 같은 혹은 이 우주를 움직여가는 하늘이나 절대자나 그런 존재가 보기에는 티끌 같은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새 시대에는 바로 우리 낱낱이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저 하늘의 달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달이 만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이리저리 움직이게 했지만 이제는 먼지인 줄 알았던 우리 인간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참 존재를 자각하고 바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이 또 이 세상이 이 우주가 펼쳐지고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세상 또 이 우주의 중심에 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주인공, 주역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르고 살만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삶의 터전으로 혹은 생사를 벗어나는 도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중심에 섰다는 뜻입니다. 입춘은 이렇게 번번이 돌아오는 입춘도 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봄이 시작돼서 우리가 봄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봄을 세워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하고 그것이 바른 지향을 가지고 뚜벅뚜벅 나아가도록 또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잘 챙겨서 바르게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만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상을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눈동자를 떠서 이 꽃들을 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고 하는 이 주인, 귀를 열어서 저 자동차 소리나 얼음 속에서 물이 풀려 흐르는 소리를 듣는 이 주인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마음대로 하고 또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떵떵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내 몸을 움직여서 할수 있고 또내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을 바라고 발원하고 할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향해서 갈때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맨 먼저 인과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인연 따라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잘 보면 그 어떤 것도 거저되거나 혹은 저 위에 초월자가 있어서 마음대로 하거나 혹은 그냥 아무 법칙도 없이 우연히 벌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인과관계 속에서 그만한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복잡하고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은 이 인과의 법을 벗어나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 어떤 일도 뜻하는 대로 혹은 좋은 방향으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과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쓸수 있게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인과법을 잘 믿고 그것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듣고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다 인연 따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체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아주 가까이에서 평생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얽혀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인연 따라 여러분들에게 왔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이어도 나쁜 것이어도 인연 따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때 비로소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같이 이걸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그 목적지에서 함께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을까 하고 희망을 찾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당신을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을 봤어요. 그 박진여라고 하는 어떤 도사님이 그 전생을 읽는 능력이 생겨서 많은 대담자들을 만나서 그 사람 전생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봉착해 있는 문제나 고통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상담 기록 같은 책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 전생이나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보아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되게 불자들이니까 윤회를 믿고 나에게도 전생이 있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꿈을 꾸거나 혹은
어떤 계기에 마음이 깊은 자기 그 의식으로 침잠해 있을 때 혹은 뭐 사고가 나서 뇌가 좀 이상해졌을 때 혹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그런 세계에 자기 안에 돌아가 있을 때 그럴 때 전생을 볼수 있어요. 조금 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을 그쪽으로 돌이켜서 전생을 보고자 하면 전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인연따라 되어나가는 그 이치 가운데 우리 전생이 있고 우리 내세가 있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렇게 전생을 읽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생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지 되지 않을지 그것도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거기 나온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 박진녀라고 하는 분 자신의 전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 영국의 여왕일 때가 있었어요. 많은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왕자하고 공주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왕이 되고 뭐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행복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뭐 왕자로나 공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좋은 왕자나 공주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왕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제일 가까이 조선조 왕들의 그런 생애를 사극이나 역사에서 봐도 절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히려 아주 불행하고 파란만장하고 실제로 할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근데 이그 영국의 여왕도 여러 그 권력자들이나 혹은 힘을 가진 귀족들에 둘러싸여서 그 어떤 해볼 수가 없고 또 어떤 때는 은근히 견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힘들면은 성당에 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할 때가 많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속에 그래도 사람들이 다이 가난이나 불행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약간 교만한 생각이 있었어요. 여왕이니까. 이제 이분이 전생을, 여러 사람들 전생을 읽어보면서 우리 인생이 윤회 속에서 펼쳐져 가는 그 기본 이치가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생에서 여왕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보고 나서는 그런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고 하다는 걸 알고 이제 다음 생에는 아주 비참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 살아가는 생을 통해서 이제 그 부귀라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지나친 오만과 비굴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생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국에 무당으로 태어났어요. 무당은 아주 천한 그 직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관아의 벼슬아치들한테 여러모로 시달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자살까지 했어요.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그다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균형이 잡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심적으로 치유하고 또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전생과의 인연 속에서 그래서 이 형상을 잘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 가족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분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아프고 집에서 그 자기 오빠하고 동생하고 뭔가 연년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셋이나 아이가 줄줄이 생기니까 이 여자아이는 할머니 집에인가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 항상 외롭고 같이 놀 또래 애들도 없고 할머니는 바쁘고 들판에 나가서 동 트자마자부터 저녁에 수영까지 밭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과 했는데 혼자 가서 부담벌리랑 놀고 청개구리랑 놀고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이제 당장 죽게 됐는데 무슨 맹장염인가 그랬는데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안 하겠다고 데리고 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또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부유하고 소외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항상 나는 이 집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오빠는 너무나 많이 챙기는 거예요.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간호학과를 가서 간호사가 되려고 하다가 이분한테 이제 전생을 보고 그런 상담을 하는 일을 이렇게 가르쳐준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서 아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저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든 잘하면 되지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면 오빠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이제 잡아주기를 바랬고 그런 일로 가는 것에 약간 겁도 나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고 하는 얘기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가족의 전생을 보니까 이 집의 어머니는 아버지는 별로 이렇게 유산이 많아서 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지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30년 이상을 꼬박꼬박 새끼를 해서 바치면서 그렇게 별 불평 없이 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근데 전생을 보니까 그럴만한 거예요. 전생에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땅은 좀 있는데 가족이 다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인은 일찍 타계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시집가버리고 외롭게 살다가 늦게 이제 재취를 했어요. 근데 그 재취한 여자가 바로 이 현생의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재취한 여자한테는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힘세고 잘생긴 보부상이었어요. 근데 그 늙은 영감의 땅이 재산이 탐이 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보부상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그냥 둘의 관계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빨리 영감이 죽어야 재산이 잘 것이 되고 하니까 밥을 안 줘요. 근데 굶주리고 불쌍하게 이렇게 그냥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과보로 이 생에서는 그 불쌍한 영감은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잘 얻어먹고 살고 그리고 그 보부상은 누가 됐느냐면 이 부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은 이제
그 여자가 전 남편한테서 이렇게 얻었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전생에 자기가 사랑하던 도구상이 현생에 아들이 됐으니까 그 아들만 챙기고 이 딸은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만 하나 해볼까요?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명문대에 나와서 외국에서 유학도 하고 잘 나가고 정말 이렇게 부족한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차 안에다가 뭘 피워놓고 주차장에서. 그리고 다른 자살을 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고 CCTV 같은 데도 다른 게 전혀 찍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자살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이 엄마는 너무 충격이고, 이걸 도대체 감정을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진여 부사님한테 와서 이제 혹시 전생에 무슨 그만한 원인이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을 보니까 부사님하고 남편하고 전생에서는 이렇게 사랑을 이루지 못한 두 남녀였어요. 현생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다른 얘기하고 헷갈리는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부터 그럼 할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그 남자가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 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여자가 잘못해서 남편이 현장에서 그냥 즉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서 더제 여자가 남편 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이제 전생을 읽어달라고 온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랑을 못 이룬 부부가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남자도 좋은 양반가의 자제고 여자도 그랬는데 여자의 집안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 여자가 집안 식구들 생계를 위해서 기생이 됐어요. 근데 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대감집 잔치에서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하고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집안에서는 기생을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고 극구 반대하면서 그 여자한테 떠나라고 뒤에서 몰래 종용을 했어요.